네,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발생한 열차 간 추돌 사고가 조금 전 복구됐습니다.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노원역에서 단곡의역까지 지하철 운행이 5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선로 위에 열차가 멈춰선 채 길게 늘어서 있고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며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서 열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. 뒤에서 들이받은 열차는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로 돌아가던 빈 회송 열차였습니다. 들이받친 앞 열차는 승강장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. 앞 열차에는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. 사고 발생 후 5시간이 넘도록 노원역에서 상계역을 거쳐 단곡의 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 나머지 구간은 오이도역에서 노원역까지 운행한 뒤 폐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됐습니다. 운행이 중단됐던 노원에서 단곡의 구간은 대체 수송을 위해 버스 7대가 급히 투입되기도 했습니다. 사고 구간의 복구 작업은 조금 전 끝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종점인 단곡의 역까지 운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후행 열차가 신호기 고장으로 앞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